정열을 외치자. 청년본부에서 알립니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부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청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찾아. 청렴이요? 청렴 용기 있는 행동. 부패 친구가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어때요? 배우긴 배웠는데 착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주어는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도 잘 지키고 뭐 나쁜 건 없어요. 청렴은 우리 일상 속 가까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큼 청렴을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청렴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대표님 조카야. 알지? 청렴, 청렴! 엄마는 내일 유치원 선생님이 가이양 딱부양 성강생이야 테이프양 청렴, 청렴! 청렴, 청렴! 청렴, 청렴!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뭐? 벌써? 기다리니, 나 이거 내일 아침까지 좀 해줘. 내 것도 부탁해. 어? 청렴! 청렴! 퇴근 처리되었습니다. 나 밥 먹고 운동도 하고 이제 들어왔어. 나 이제 그 초과 지문 찍고 집에 가려고. 그래도 돼? 원래 다 그렇게 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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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전히 청렴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청렴에 대해 무관심한 사이, 청렴은 우리에게서 점차 멀어지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부터 청렴을 외치며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렴의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청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것. 내일은 제가 해야죠. 공무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기본을 지키는 것. 청렴의 첫 걸음 아닐까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행량인지 몰랐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제 양심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청렴이죠. 정열을 외치자!